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영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본인과 그리고 김형태 변호사 간의 녹취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그거 다 조작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작된 게 아니라 본인 입으로 직접 김형태 변호사와 대화한 내용이 녹취 파일에서 음성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자, 여기는 보면 쌍방울에서 대납을 해줬고 변호사비 대납 거기다가 법원의 판결에도 로비를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 김만배를 만나가지고 무려 8번 만났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자, 무죄로 파기환송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 지위를 갖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대권 후보도 나올 수 있고 지금의 국회의원 자격도 생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 과거에 이재명이 한 이야기를 보면 나는 쌍방울의 네이 한벌 사 입은 것밖에 없다. 나와 전혀 관계없다. 그렇게 했던 내용들. 다 이게 지금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재명의 측근인, 핵심 측근인 자, 정진상이 이런 지시를 했다. 정진상에게 유동기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 쌍방울에서 지금 접촉하고 있는데 맞나? 너 어떻게 알아서 깜짝 놀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쌍방울 돈을 가지고 자, 이재명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던 자, 이게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 자, 그게 지금 사실 하나 둘씩 벗겨지고 있고 여기와 관련해서 어저께 이화영이 한 말에 대해서 지금 쌍방울 측에서는 벌쩍 뛰고 있습니다. 자, 거짓말을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밝히겠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번에 이재명이 쌍방울 관련해서 발언한 이 내용들이 지금 하나의 클립으로 영상으로 나왔는데 이재명의 거짓말한 게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입맛 벙긋하면 거짓말. 이런 자가 대한민국에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바보가 아닌다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도 뽑아줄까? 아니면 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일 야당 대표가 될까? 아, 정말 알수 없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 클립에 나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자, 이 S라는 회사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 S라는 회사가 바로 쌍방울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S 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를 대신해주니까 그 근거를 일단 찾아내야 말이 일단 될 거고요. 그러니까 로비됐다. 로비됐다. 경계상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쌍방울하고 유아영이 그 권수영 작업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더라고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네. 재밌는데. 네. 아니,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냐고. 만배한테 여쭤보니까 알지. 내가 그랬죠. 역시 만배한테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작업하고 있는 거 맞다. 그렇게 이제 털어놨어요, 저한테. 네. 무슨 S 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해주니까 자, 이재명이 무슨 S 회사가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저 변호사비를 대납해줍니까? 이게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있는 이재명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뻔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S 회사. 자, 그러니까 이 쌍방울에서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이병철 씨도 갑자기 죽은 상황. 자, 이것도 지금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깨어있는 시민 뭐당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녹취 파일을 구해가지고 폭로를 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돌연 모텔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재명 S사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제 변호사를 대납해 줍니까? 나는 쌍방울과 네이 한벌사 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잘 아신 것처럼 자, 이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이재명이 비서실장을 보내서 조문을 했고. 자, 이 쌍방울도 이재명의 모친상을 당했을 때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역시 조문을 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이 여기에 김성태로부터 자, 중국 심양에 있을 때 이화영이 전화하다가 바로 김성태에 바꿔줘서 김성태 고맙다라고도 했고, 자, 필리핀 마닐라에서 행사를 하고 난 뒤에 그때도 자, 통화를 해서 고맙다. 이재명은 자기 전화로 쓰지 않습니다. 바꿔 옆에 사람이 바꿔가지고. 자, 유동규 씨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앞에선 메모도 하지 말아라. 자, 자기 말한 거 메모할까 봐 메모도 하지 말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전화하면은 자 그게 녹음이 되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색깔이 다르게 나오고 자 그리고 녹음이 잘 안 되는 녹음 기능이 없는 갤럭시는 녹음 기능이 있죠. 녹음 기능이 없는 아이폰은 색깔 또 다르게 나온다. 자 이걸 보면 이재명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감시를 하고 이 사조직을 쫙 만들어 가지고 거기 정진상, 김용, 김임섭, 유동규 이런 세력들을 딱 포진시켜 놓고 그 뒤에는 또 김현지. 자 거기다가 지금 각 이 그레이드별로 다른 인물들을 배치해 놔놓고 이렇게 뭐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 이런 자가 지금 이 성남시장 뭐 경기도지사 이게 완전 거대한 성남시가 거대한 범죄 조직처럼 되어버렸다. 과거에 이 안남시라고 해서 이 영화도 나오는데 아수라. 그게 박성배 시장. 거기도 보면은 아마 이 감독이 이재명을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조폭과 연관돼 있고 살인사건도 연관돼 있고 온갖 것들이 50억 클럽도 나오고 이런 걸 보면 지금 그 영화도 지금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건데 자 이재명이 이렇게 너무나 얼굴 뜨거운 저하고 무슨 상기가 있었어. 그런데 이화영은 그 관련해서 아까 녹취 본 것처럼 관련이 돼 있다. 관련된 정도가 아니라 아 이게 심각하다 두렵다 이렇게 말해 두렵다. 그래서 지금 유동규는 권순일과 함께 작업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자 이 이화영의 이 녹취록이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수사를 해라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왜 검찰이 이재명과 관련한 이 재판 글에 오역이 됐어. 권순일과 그리고 이화영 그리고 김만배 거기다가 지금 여기 이 김성태까지 전격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덮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진짜 진실과 사실은 아무리 덮으려도 덮을 수가 없다는 사실. 자 그래서 그동안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았을까. 검찰 내부에 많은 관계자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 이원석 검찰총장은 아예 이 사건에서 들여다보지도 못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유독 이 사건만 속도가 제일 느린 겁니다. 50억 클럽 관련해서 그만큼 많이 나왔고, 자, 이 지금까지 그런데 인물 가운데, 뭐, 최재경이나, 최재경 뿐만 아니죠. 최재경, 권순일, 그리고 김수남 전 총장. 자, 거기다가 지금 박영수. 여기다가 지금, 머니투데이의 회장까지. 자, 이런 사람들이 다 관련되어 있는데 왜 이 수사만큼은 허지부진하고 있나. 자, 그러니까 검찰이 그런 의혹을 받는 것도 벗기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빨리 자, 여기 수사를 착수해야 된다. 50억 클럽. 자, 도대체 이재명이 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재명의 그 막대한 자금이 지금 변호사비로 쓰여 있는 거 아닌가. 자, 대장동 관련해서 5명인데 지금 이재명의 쌍방울의 대북 성공 관련해서 10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전체 변호사가 28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 보통 변호사들이 한 달에 한 5천만에서 1억 줘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관 변호사. 엄청나게 비싼데. 자, 이 변호사들에게 변호사비만 하더라도 이재명 집을 팔아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런데 집도 팔았다 소리 들리지 않고 3년 만에 이재명의 재산은 한 1억 7천만 원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법카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돈이다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러니까 쌍방울에서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길래.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딱 보면은 본인이 아니 쌍방울하고 나 무슨 상관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거짓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놓고 이러다 보니까 엮여있고 사건이 전부 다 엮여있다 보니까 하나 둘씩 자 이렇게 녹취록을 통해서 또는 진술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빨리 감옥에 보내는 것이 진실을 더 많이 규명하고 있는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